야, 이거 뭐예요? 저보다 더 부끄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. 슬픔에 젖어 차량하게 들어가고 있을 때 우산을 준 거친 차와 소소한 따뜻한 주의. 같은 차가 따뜻한 주의. 왠지 차갑기 때문에 나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런 따뜻한 남자를 좋아합니다. 그러면 도연이라면 잠수 이별을 한 한규에게 어떻게 할까? 첫 번째, 진아처럼 별걸 다 해본다. 두 번째,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. 저 별걸 다 해보겠습니다. 성격이 그래요. 끝까지 해야지 미련이 없습니다. 도연이라면 성규가 세 번만 딱 자기 믿고 만나보자고 했을 때 만난다, 벌써 됐다, 안 만난다. 두 번씩은 만나봤을 것 같아요. 세 번? 한 번만 만나도 솔직히 알 것 같긴 해요. 예의상 두 번은 만날 것 같습니다. 그럼 도연이라면 주익이 1대의 계약을 따로 제안했어요. 받아들인다? 받아들이지 않는다?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. 걱정할게요. 소식을 접했을 때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났을까? 현규랑 주익이. 주익을 선택할 것 같아요. 현규는 너무 어릴 때 만났고 뭔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이런 부분이 없었잖아요. 뭔가 제가 힘들 때마다 옆에 있었던 힘든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주익한테 가고 싶을 것 같아요. 주익 생각이 날 것 같아요. 아픈 첫사랑이지만 여전히 다정하고 따뜻한 현규 벌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일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주익. 근데 이거는 힘이 되어주는 주익한테 마음이 끌리지, 그게 뭔가 맞다고 옳다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현규 생각은 많이 날 것 같아요. 그래도 정이 더 큰 건 현규니까. 도연이라면 둘 선택할 것 같아요. 현규 벌써 주익. 결국 솔직히 저라면 둘 다 선택 안 할 것 같아요.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라면 주익. 뭔가 새로운 과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네요. 그러면 멸망 속 도연이가 반할 만한 캐릭터는? 멸망, 성규, 주익, 성경, 그리고 공경. 공경? 공경 언니 너무 당차고 멋있는 여성상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내가 사랑하잖아. 저 드라마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까지